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고 가는 질문이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질문. What is man? 사람은 뭐야? 인간이 뭐야? 이런 질문들 하시죠. 손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그건 그 지점 그 하나도 쓸데없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0조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발명품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아요. 그런 인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아무런 선택이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야 돼? 왜 이런 짓을 해? 나보니까 여기네?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여기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돼요? 여기를 지금? 사람은 무엇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두 번째 질문. What is our problem? 무엇을 해봐도 그 행복이 만족스럽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많이 벌어봤더니 그래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뭐 몇 조원, 몇 천억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왜 형제끼리 고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 그것만 있어도 죽는 날까지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남아. 근데 도대체 왜 쌈박질하고 그러냐고요. 안 행복해서.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뭘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뭐를 해도 이 공허한 이 마음은 무저갱이라는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동굴, 이거 지옥이라 그러냐? 아니 내 마음에 그런 구멍이 뻥 뚫려있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라 뭘로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What is our problem?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겠죠. What can we do about it?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해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 이런 거야 라고 세계를 바라봐요. 거기에서 그래 그게 세계라면 이게 가치지 하고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가치관에 의해 내 행동 양식이 정해져요.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What is man? 역사 속 인간은 죄인이다. 없습니다. 아담아, 아파르, 아담, 흙이, 흙. What is man? 인간은 원래 흙이야, dust야, 아파르야, 죄인이야. What is our problem?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 죽어있는 시체가,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없는 땅에 갇혀있는 상태를 땅지, 감옥, 옥에서 지옥이라. 흙의 상태, 더스트의 상태로 영원히 머무는 것.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 지옥.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Nothing. 없어. 아니 예수 믿으면 되잖아. 우리 힘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그걸 생명을 얻는다 그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먼지 같은 인간인 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나. 이제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가 생명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해야 되는 나.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 받은 자는 어떻겠어요? 다시는 그 선악과 안 따먹게 되는 나. 이걸 배우고 가는 게 기독교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심오한 생명에 관한 이 기독교를 엉터리 다른 무당 잡교들과 그냥 동일한 그런 자유로 끌어내려버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